네. 자,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요. 문화원의 옹성우, 옹성우 찌띠라고 들었는데. 네, 레전드 힙합퍼. 와우. 계속해서 군상동은 치솟고 남아 있습니다. 바라 씨. 예, 본상 마지막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팬입니다. 본상 수상자는 방탄소년단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자, 국가대표 아이돌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뭐 2018년 누구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낸 팀이죠. 네,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에너지를 선보이는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세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네, BTS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미 일단 저희에게 본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솔직하게는 아직 노래는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 굳이 말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의 후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씩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미 보라 아미 올해 황금돼지 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황금돼지 끝까지 황금돼지 해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정말 행복만 줄게요. 감사합니다.